본인의 와. 이자 슈퍼마로. 와. 로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호! 아, 전 사실 지난 두 달간 남미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목벤새에 이렇게 수염도 많이 자랐는데요. 열의 아홉은 수염을 밀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은데? 여튼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온 다시 리뷰하는 여행지 다리뷰.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괌 비키니 아일랜드였는데요. 오늘은 괌 정글 투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괌 정글 투어란 액티비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티디안 비치로 가가지고 해변가를 탐방하고요. 원주민 코코넛쇼를 보고 UTV를 타고 정글 투어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라인이라는 이렇게 네 가지 투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일정들이 어떻게 소개되는지 영상과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죠. 고고! 정글 투어는 오전에 시작해서 원하는 장소에서 차량으로 픽업해 줍니다. 숙소에서 투어 장소까지 가는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근처까지는 30분 정도 금방 갔는데 거기부터 도로 상태가 안 좋다 보니 이리저리 흔들리며 천천히 가느라고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 힘든 길을 거쳐가면 드디어 투어 장소 도착! 주변에서는 하와이안 풍 음악이 나오고 조금만 밖을 보면 바로 앞에 리티디안 비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나눠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기 파란색 지점 저기부터는 이게 깊이가 확 떨어진대요. 뭐야, 저 사람이야? 여기 도착하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원주민 코코넛 쇼. 아, 언어는 걱정 마세요. 여기 가이드 아저씨 한국말 너무 잘합니다. 코코넛 쇼에서 즐기는 첫 번째 쇼. 원주민식으로 코코넛을 쪼개는 방법이에요. 이거 심지어 생 코코넛을 깎아서 먹어봤는데 리얼 핵 존 맛입니다. 이것 때문에 찡그러 찡그러 와, 맛이 이렇구나. 이거 기름기가 많다. 아, 이게 무슨 맛이냐면 여러분 그 등킨 도넛에서 코코넛 멋있게 그 이름 뭐였지 그게? 카카오 코코넛 있죠? 그 도넛 위에 있는 그 하얀색 가루들 있죠? 그것들을 모아서 생으로 먹는 맛인데 이게 식감이 되게 단단해요. 게다가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것 같아서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쇼는 기타 가져와서 노래 부르고 난리 납니다. 노래가 근데 한국 노래인 건 실화입니까? 아마 여기 한국인가 싶은 사람도 있을걸. 코코넛 쇼가 끝나면 이제 이동합니다. 괌에 오면 꼭 봐야 하는 해변가 리티디안 비치로 갑니다. 여기서 걸어가도 될 정도로 가까워요. 그리고 도착하면 이렇게 멋진 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여러분들이 SNS에 올릴 자랑용 인증샷을 찍어야겠죠. 하지만 여기로 오면 꼭 찍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손을 살짝 많이 붙인 다음에 올려가지고 이거를 잘 확대해 찍어야 돼요. 바로 모래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 보는 것. 여기 별 모양. 제대로 찾았다. 오케이, 잘. 다시 보여주세요. 정말 신비롭게도 이곳 모래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별 모양 모래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고 공예품을 만들고 놀다 보면 잠시 뒤 다시 베이스로 돌아가야 돼요. 네, 다시 베이스로 복귀한다네요. 솔직히 투어만 아니었으면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쉬고 싶은 장소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 현지인들도 거기에서 그냥 쉬고 있는 걸로 봐서는 따로 차량 타고 와서 혼자 즐겨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다음 투어는 이 정글 투어의 하이라이트이자 백미인 UTV를 타보는 시간. 여기서 잠깐 UTV랑 ATV랑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UTV는 ATV의 다인승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우리가 탈 ATV, ATV, ATM, ATM은 돈 뽑는 거고 ATV. 타실 때 주의할 점은 주머니를 비우고 귀중품과 DSLR 같은 카메라는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Let's go! 와, 이거 되게 장난 아니네. 아, 진짜
자, 이제 정글 질주를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반동 미쳤어요. 이게 지금 짐벌 때문에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반동은 장난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오! 오! 이게 야, 이걸 어떻게 없다. 야! 야, 이런 굴곡을 어떻게 타요? 야. 근데 우리는 정글 한가운데서 멈춰 버렸어. 어, 장난 아니다. 와. 뭐야 이거? 우리 지금 조난당한 거야, 이거? 왔어. 오. 그래도 금방 다른 차가 와서 바꿔 탔습니다. 뉴카. 이런 정글 질주를 무려 20분 넘게 쏘아다닙니다. 와우. 3D 영화관 같아. 4D. 이 UTV가 재밌는 게 뭐냐면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꾸불꾸불한 길을 그 차량을 타고 되게 빠르게 막 쏘아다녀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되게 스릴 있어요. 그렇다고 속도는 빠른데 뭐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이거 잡고만 있으면 괜찮거든요. 다만 저는 이제 한 손으로는 이제 그 안전바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카메라를 붙잡으면서 있다 보니까 아, 이거 좀 잡고 있는 팔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게. 유티브이가 이제 마지막 투어 장소인 짚라인 앞에 내려줍니다. 좀 민망해 보이지만 씨름 사바 같은 안전장치를 쓰면 바로 짚라인 탈 수 있어요. 와. 이렇게 가서 안내요원이 고리만 달아주면 바로 탈 수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지금 영상만 다시 봐도 엄청 시원해요. 무서워. 아이고야. 제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줄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잘 가요. 못 찍혔어. 우후, 렛츠고. 짚라인을 이렇게 가는데 한 번, 오는데 한 번 해가지고 총 두 번 탈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투어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두 번 탐. 와. 맨. 와. 드디어 본인의. 와. 이가 슈퍼마로. 와. 나도 왔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마찬가지로 UTV가 우리를 태우고 다시 베이스로 돌아갑니다. 사진 찍은 건 어디서 보여주나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중간중간 찍은 사진들을 판매하기도 해요. 와, 이 3시간밖에 안 했는데 3시간 안에 리티디안 비치를 가고 원주민 코코넛쇼를 보고 그리고 정글 UTV 투어를 하고 짚라인을 탔습니다. 정말 괌은 액티비티 천국이고 해전 여행지인 것 같아요. 자, 이쯤 되면 정글 투어의 장점 그리고 단점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먼저 장점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어인에도 불구하고 이 쉬지 않고 놀 것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단점, 리티디안 비치에서 놀았던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잠깐 보고 아무래도 공예품 한 시간 보면은 좀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시간 좀 있으신 분들은 날 잡고 와서 혼자 개인적으로 느긋하게 즐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정글 투어, 해자 투어가 확실하다. 정말 저는 괌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 없는 직장인 분들한테 정말 딱 맞는 휴양지인 것 같아요. 사진 건질 것도 있고 그리고 추억거리 얘기할 것도 정말 많거든요. 여기까지가 괌 정글 투어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거였습니다. 자, 그럼 다 리뷰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엔 다른 여행지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